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스톤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정말 여름에 아니면 봄에 포인트로 되게 빨리 하기 쉬운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냥 포인트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트, 뭐 아트까지도 아니고 그냥 포인트? 요거 74번 수줍은 하양 저희 병젤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톡콧을 일단 발라주세요. 진짜 많이 나가는 컬러죠. 결도 거의 지지 않고 그리고 자라는 것도 막 많이 보이지 않아서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베이스예요. 베이스 컬러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바르고 나서 뭐 프렌치를 해도 여기에 되게 이쁘고 아니시면은 오늘 보시는 스톤 아트나 뭐 그다음에 틴트 약간 볼터치한 것 같은 그런 아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많이 손님들이 여리여리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거에 따라 해주시는데 두 번을 발라도 되고 뭐세 번을 발라도 되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트 자체가 좀 하얀 색깔이 딱 나면 왠지 촌스러워 보일 것 같은 그런 여리여리한 아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너무 흰색이면 좀안 이쁠 것 같다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우유빛을 조금 진하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표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우유빛을 세 번을 발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버가 되죠. 밑에 있는 껌이 많이 보이지 않을. 약간 손톱은 핑크색이기 때문에 더 보이지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 그 올럿 파우더 아시죠? 핑크색. 요거를 중간에 요 올럿 파우더 핑크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펄드 색깔 되게 많잖아요. 아시죠? 그거에 아무거나 얘는 되게 정말 미세해서 그냥 이렇게만 붙여도 얘가 고정이 딱 돼버리거든요. 그냥 찰싹 달라붙어요. 지금 되게 조그만한 양을 중간부터 찍어서 이렇게 볼터치 하는 것처럼 양옆으로 이렇게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찍어줘도 얘는 이쁘게 나와요. 먼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대충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인터스텔라 실버 92번을 이용해서 얘가 거의 붓에 없다시피 다 덧어요. 이렇게 다 없다시피. 그러고 얘를 약간 45도로 기울여서 볼터치 찍듯이 얘도 똑같이 찍어주는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핑크가 살짝 보일 만큼 이렇게 섞이게. 이렇게만 해도 되게 이뻐요. 아예 완전히 그냥 그펄 하나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면 많이 틀리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의 필소굿을 이용해서 스톤을 한번 고정시킵니다. 자, 조금 길게 쭉쭉 필소굿을 바르기가 어렵다고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바르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셔서 그럴 수 있거든요. 얘가 손톱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얘를 바르면 열 때문에 되게 잘 내려가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쏙 하고 내려가잖아요. 레벨링도 너무 잘 되고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제가 스톤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올렸어요.
중심 맞는지 확인하고. 좋아. 자, 이거를 이런 네모가 아니고 그 저희가 그 별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손님 하나 찍었는데 보면 요런 별 요런 거 이제 요런 거에다가 찜 같은 거 하나 여기 옆에다 박고 요렇게 해주셔도 이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스톤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거여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맞는 아이를 원장님께서 아트와 맞는 걸 골라주셔서 자 브러쉬가 약간 이렇게 통통한 아이를 이용해서 스톤의 숄더 부분까지 얘를 채워줍니다. 살짝 각큐어를 밑에 해놓은 상태라서 움직이지가 않죠. 그런 다음에 양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요런 뾰족한 각들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각들이 애기가 있거나 그런 엄마들한테 찔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올려서 약간 숄더 부분 같이 잘 메워지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지금 올린 시간이 조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우리 가슴 모아주듯이 쇽쇽쇽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쇽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숄더 부분 그 우리 은박은 남고 투명만 툭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딱 메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그 틈이 없게 이렇게 그러니까 스톤 풀스톤도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손님들이 손이 걸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탑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주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턱까지 필수 굿으로 다 올려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필수 굿을 여기에 이렇게 두듯이 이렇게 두듯이 이렇게 바르고 여기도 이렇게 바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가쪽 싹 쓸어주고 싹 쓸어주고 양이 많이 가면 안 되는 곳 있죠? 우리 그루브월이랑 그 다음에 손톱 사이드 프리지 뭐 등등등 그런데 양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은 손톱 모양이 안 이쁘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피해서 한번 싹 한번 입 닦아주시고 여기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만 하면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 얘가 셀프 레벨링이 밑에 발라진 거랑 되면서 균일하게 맞춰지지요. 자, 슉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옆이 높아지고 자 양쪽도 여기 밑에도 내려가는 곡선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이쁘죠? 요거를 탑을 발라서 보나 지금 뭐 어차피 요때 보나 똑같죠? 요런 식으로 포인트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그라데이션이나 풀컬러 같은 거 해주셔도 되게 이쁘겠죠. 스톤이 정말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필수 굿을 이용을 잘 못하셔가지고 잘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약간 뭐 제보 같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오셨는데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도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이거 하드논 와이프 탑젤이
이제 내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거 좀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딱딱한 애들, 만약에 클리어 젤 자체가 딱딱하거나 이제 완전 하드한 애들 있잖아요. 그냥 뭐 빌더 젤이든지 뭐 하드 젤이든지 뭐 묽은데 속이 안 되는 모든 애들은 그냥 하드 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드 젤과 그 탑이 너무 하드해서 같이 만났을 때 너무 유리같이 딱딱한 애들끼리 만나버리면 크랙이 가요. 깨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밑에 약간 소프트한 제형의 약간 그 충격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다이아미로 얘기하면 필소구 뒤에 하드논 와이프 탑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셔야 되지, 이게 타사랑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는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드논 와이프 탑을 두번 바르셔도 좀 깨짐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젤의 특성을 조금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거 구매하시거나 또 뭐 베이직실이나 필소굿 이런 거 사용을 하실 때 모르는 점은 또 대답을 드리니까 이쪽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저희 그 플러스 친구로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 이쪽으로도 연락 주시고. 유튜브도 좋아요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